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5장 12절 한 절을 통하여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또 생명이 주어졌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진행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있었다.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앞에 전반부에 보면 14절에 보여주실까요? 예, 방송실에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걸 눈에 넣어놓으시고 13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부분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죄를 몰랐을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양심을 통하여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가 죄인 줄 알죠. 그러나 그들을 스스로가 심판하지 않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죄를 짓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뭐죠?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죄를 아주 용기 있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기 어떤 권세나 실력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은 느낄 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상황에 있는 일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율법 있기 전에 더 횡행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아 나는 이게 죄가 아니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래? 내 것을 쓰고 있고 내 힘을 쓰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기자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더 자기 마음껏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더 고되고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야 비로소 그가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들의 결론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때에야 비로소 나의 삶이 헛되지 않고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된 삶이고 저들이 불쌍한 인생인가를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비로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가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예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심판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온 땅에 편만했던 것처럼 그 아모리 사람의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자기 속에 내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권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는 거기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네, 조금만 빨리 반응해 주세요. 방송실에. 하나, 둘, 셋. 로마 3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무엇이 왕노릇됐어요? 사망이 왕노릇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왜 아담? 나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형벌과 저주 가운데 놓여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낳은, 그리고 우리를 낳은 이의 그 낳은 그 그래서 조상이 되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시편 가운데에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고 보니까 누가 죄 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죄 중에 있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의 존재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족보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담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담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낳았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범죄,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이름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그 죄가 뭐냐 그러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담은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연결해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형이라는 의미는 예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표다. 아담과 예수님은 다르죠. 아담은 이 오실자는 메시아인데, 아담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바울의 그 표현이니까요.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아담인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어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첫 생명이 들어가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거죠. 첫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은 살아난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에 속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땅에 속한 생명의 시작은 아담인 것인데요. 하늘에 속한 생명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또 다른 생명의 시작. 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7절입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있어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났죠. 그리고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예,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예,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흙에 속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담 가운데에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육신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흙으로 돌아간다, 땅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에게 속하지 못한 자, 둘째 아담에게 속하지 못한 자들은 땅에 속해 있어서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결국 심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후에 주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기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패한 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사이에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창조와 재창조. 이 땅에 속한 그 사람의 삶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시작.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담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오실 자를 가르쳐주는 하살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선생이라 그랬죠? 예, 몽학 선생이라 초등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좀 우리가 좀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라고 이게 선물입니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 영적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모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반절을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엇을?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넘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는 죽음과 저항과 재앙과 저주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생명과 선물과 영생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죠? 왕 노릇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왕 노릇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왕 노릇 했다. 왕 노릇 한다 그러니까 사망의 역할을 아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망의 권세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영향력 있게 두려운 존재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고 뻔뻔하게 짓고 용감하게 짓고 있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자기들이 그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놀란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 무도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야 이건 옳지 않지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수시로 그들에게 아마 노크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에 그러한 징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응징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유익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자유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 노릇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망은 여전히 권세 있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그들 내면의 양심에 두려움을 계속해서 두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맞아요. 예, 자신이 없네요. 맞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였어요? 생명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밑에 있습니까? 세상 위에 있습니까? 예, 세상 위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 위에 교회의 존재가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적 가치는 세상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세상 위에 있어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뻔뻔하게 지으면서 우리에게 교만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세상 어떤 가운데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그러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불사계로 여러분을 막으시고 보호하고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협도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어쩌면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이 그들을 찌릅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그들이 찔러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누구에게 결산해야 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데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담의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 이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까지 두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 말씀 볼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또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다 예정이 되어져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유일한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이들도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게 될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옛자는 사라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속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진심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에 대한 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더 주님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인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함이라고요? 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그때도 죄가 있었고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부정적 의미에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어떤 기능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훨씬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역설적인 의미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 율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할 거니까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지으면서 죄를 여기지 않고 아마 더 포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야, 지금까지 한번 정산해보자. 너의 죄악들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볼 거야 라고 해서 율법이 가져온 들어온 기능이 지금까지 지었던, 결산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결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 들어올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는 것이겠어요? 가까워지는 것이겠어요? 예, 이 율법은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죄를 더하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결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무엇이겠어요? 율법이에요. 많은 죄가 드러나진다라는 것은 그 죄를 지으란 얘기예요? 짓지 말란 이야기예요?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죄의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지만은 뻔히 율법에 있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실제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역할은 무엇이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온 말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무엇이에요?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죄를 깨닫게 되어졌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이 완전했어요? 아니면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렇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었어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똑같이 그렇게 그들이 제의를 행하여도 늘 동일한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제사가 그들을 영원히 의롭게 못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그들을 영원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초등교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죄를 더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고 그 은혜의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글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본질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부활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와 동행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주와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